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지금 11,270명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그 선거 결과나 앞으로 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 말을 안 하려는데 좀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제 나름대로. 뭐 의원님 뭐 당연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하는데 좀 중간에 봤는데 예. 개청수 참 말이 많네. 죄송합니다. 말이 많는데 예. 말이 많은데 말이 많네. 말이 많은데 말이 많네. 의원님, 오늘 선거 결과 우리 또 냉철하게 좀 분석 좀 해주시죠. 이 시대 참 냉철인으로서 네. 오늘 선거가 갖는 의미에 네네네.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가지요. 네. 네. 첫 번째, 네. 민주당 경선은 당의 주인인 권리당원이 승부를 갈랐다. 권리당원의 참여가 역사를 바꾸고 있다. 당연히 권리당원이 승부를 가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선 룰은 권리당원이 한 표, 중앙대의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선거인단도 한 표이기 때문에 거기 핵심 코어 세력이 권리당원이거든요. 그 권리당원 중에서도 동원된 권리당원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 권리당원. 이것이 핵심 코어가 되면서 지형을 넓혀간 선거. 아까 됐어요. 그래서 왜 제가 첫 번째로 권리당원이 승부를 갈랐다 하는 것은 두 번째를 들으면 더 비교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이 무용지물이 된 선거입니다. 그렇죠. 조직 선거 그런 거.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어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없는 선거. 정확하게 한다면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 그리고 호남이다, 영남이다, 뭐 충청이다 이런 지역 구도가 발붙이지 못한 선거. 무엇보다도 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선거. 언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나 똑똑한 우리 권리당원들은 조선일보에서 A라고 얘기하면 B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선거 공학이 먹히지 않는 선거였다. 국회의원 영향력, 지역구도, 그리고 언론의 개입, 이것을 철저하게 차단시킨, 그래서 선거 공학이 먹히지 않은 선거였다. 의원님, 결선 투표 가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 지금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이 뭐 총합이 이제 51. 몇 되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뺏어온다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거는 있길래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의 숫자 노름이 통하지 않는 선거. 두 번째하고 좀 다른 겁니다. 숫자 누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지금은 많아졌죠. 근데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 없었어요, 의원님? 거의 없었습니다. 오. 올 초만 하더라도 몇명안 됐어요. 올 초만 해도 그건 대세론이 좀 불면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붙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모은 거죠. 그러네요. 그게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든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콧대 놓고 자신심 높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원님, 그 겁니다. 말이 참 맞네. 콧대 놓고 자존심 센 의원들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추미애 의원은 공개 지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정청래도 공개 지지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은 누구 지지하세요, 근데? 저는 완전 중립이죠. 난 알지롱. 그래서 국회의원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는 조직의 강자지만 이런 전국판 선거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좀 바꾸는 기회가 왔다. 진짜. 네 번째는요. 네네. 말꾼은 일꾼을 이기지 못한다. 말꾼은 말. 네네. 아, 말로만 하는 사람은 일을로 보이지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꾼은 일꾼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네. 이번 경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런 수사, 표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걸어온 길을 보고 걸어갈 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후보들의 이런 레토릭, 네. 정치적 수사, 다시 말해서 화장빨이 먹히지 않는 선거다. 오. 그게 권리당원의 힘이죠. 그렇습니다. 오. 다섯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민주당의 지도부는 진보 스피커들이다. 아, 민주당의 지도부는 진보 스피커들이다. 네. 아, 그 진보 스피커들과 어긋나서 네.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지난번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진보 스피커들이 딴 목소리를 안 내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개혁 후보들을 지지하는 거대한 물결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당 지도부가 아니고 네. 민주당 진짜 지도부는 진보 스피커들이 된 거예요. 네. 시사타파 개총수를 비롯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많은 진보 스피커들이 지금 한 방향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잖아요. 야,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후보 처음에 한 2, 3% 나오겠다 싶었는데 와, 우리 시민들과 촛불 시민들과 같이 하니까 요즘 막 15%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종원 PD는 예전에 제가 추미애 후보 출마선을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가면 3등 한다고 무조건.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근데 의원님 그거 우리가 그거 얘기해도 돼요? 그때 믿는 얘기 하면 안 돼, 그거. 그거 안 되죠. 그 네. 너무 우리 그 너무 불쌍해 갖고 추미애 장관님.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요. 예. 그렇다면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개혁은요. 네. 아, 나 오늘 개혁했어. 내일부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거든요. 예. 어제의 개혁이 오늘에는 보수가 되고요. 아, 내일은 수구가 되는 거예요. 아, 어제의 개혁이 오늘은 보수가 되고 내일은 수구가 된다. 예, 개혁은, 의원님 맨날 이런 거 말 이렇게 네. 연습해요? 개발하고? 막 말꾼은 일꾼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평소 생각이에요. 뭐 조직은 바람을 뭐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거 네.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네. 개혁은 자전거 페달이에요. 안 밟으면 잠시라도 안 밟으면 넘어지거든요. 오, 자전거 페달이다. 예.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오. 그리고 개혁은요. 네. 뒷물이에요, 뒷물. 뒷물?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멈추는 순간, 개혁에서 이탈하는 순간, 네. 민주당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개혁은 일신, 우일신과 같은 거다. 아, 개혁은 일신, 우일신. 네, 그래서, 네, 네. 민주당의 지금, 비개혁성, 반개혁성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환골탈태 할 것인가. 이번 경선 이후에 남는 과제예요. 제가 박시영 TV 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 당규가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뽑을 때 우리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50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중앙위원회 600명이 그냥 1차 컷오프 예비경선을 해버리잖아요. 그거 저기 바꾸려고 뭐 내지 않았나요, 언니? 근데 아직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번 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이요. 만약에 전당대회 룰처럼 돼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미애 후보 탈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권리당원이 이렇게 유력을 발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네. 중앙대의원이 45%예요. 그 권리당원의 어떤 의사가 반영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의 1대 20이에요. 근데 그 중앙대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핸들링이 가능한 국회의원들이 입김이 그렇죠. 가능한 예, 예. 지역구별로 45명 안팎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부 중앙대의원 포지션이 45%였다면 이재명 후보 지금 과반 못 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한 표로 하고 권리당원도 한 표로 하고 국민 선거인단도 한 표로 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룰, 이런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힘의 이동이 생긴 거예요.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리당원이 힘을 쓰는. 이렇게 됐거든요. 표의 등가성을 지금 똑같이 1대1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당대회도 이렇게 해야 개혁 지도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에 따라서 지도부가 탄생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에 의해서 뽑혀야 권리당원이 눈치를 보죠. 그렇죠. 국회의원에 의해서 영향력에서 뽑힌 당대표는 국회의원한테 눈치를 보죠. 그러겠네요. 그런 거예요. 대의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당대회 룰도 지금의 대선 경선 룰처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바꿔요, 의원님? 그거는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바꿔야죠. 지금의 그 대선 후보 룰처럼. 그럼 우리 지지자들이 뭐 할 거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경선 중이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네. 권리당원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는 권리당원의 눈치를 본다. 국회의원에서 뽑힌 당대표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본다.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선은 권리당원의 눈치를 보는 네. 그런 선거가 돼버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개혁적인 후보에게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선거 결과를 보면 일단 네. 네. 이재명 50, 추미애 뭐 11 이렇게 해서 한 62% 정도가 개혁 성향의 투표를 표출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더 커져야 됩니다. 70%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까 개총수가 얘기를 잘했는데 네네. 추미애 득표 표 한 표 한 표 모으는 것이 이재명 표를 뺏어오는 표가 아니라 네. 이런 대세 개혁의 대세를 이루어서 네. 다른 곳에 갈 게 개혁의 표로 이렇게 그렇죠. 인입되도록. 네네. 그래서 이 개혁의 포션을 늘려가는 네네.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중후반전이 남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추미애 후보의 상승과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가 네. 최대적인 관심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네. 이게 대세를 형성하고 장강의 물처럼 큰 물결로 가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후보가 3등을 지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애타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네. 저도 충분히 알겠고 네, 그렇지만 저도,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과반 여부, 추미애의 상승 여부 이것이 민주당 경선판을 달구는 그렇죠 흥행 요소예요 오히려 그 흥행 요소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의원님 질문.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호남이 뭐 최대의 승부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요? 호남. 네, 네, 네. 거기 우리 권리당원도 많고 제일 그렇잖아요. 한 20만 명 있잖아요. 네. 네. 의원님 요 호남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이렇게 예상을 하면 네. 에이 그럴까 하지만 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기대도 아니, 하고.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보다. 지금보다 받은 거보다? 예, 예. 50% 이상 훨씬 나온다 이거죠? 아,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면 신이 뭐 가르쳐 준다고 했나요? 맨날? 뭐라 그러더라? 의원님?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64만 명 한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조직세가 가입된 선거예요. 예, 예. 왜냐면 각 캠프마다 막 끌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차 오늘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과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승리죠. 지금 이거 조직끼리 어떻게 붙은 거네요, 진짜. 끌어 모아서. 아니, 캠프에서요, 1차전에 많은 승부처라고 보고. 네. 그냥 캠프에서 막 열심히 선거인단 모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1차에 신경 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하는 그 국민 선거인단은 지금의 대세를 보고. 우리가 전쟁에서 북을 크게 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세 싸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방 길을 죽이고 우리는 길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오늘로서 기세 싸움이 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2차 슈퍼위크, 2차 국민 선거인단은 네. 격차가 저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마음속으로 누굴 지지하는지 뭐 사람들이 알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은 단일 후보 누가 되든 본인이 머릿속에 있는 후보가 안 되더라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정권 연장을 위해서 뛰어줄 거라는 거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 그 저의 분석에 대해서 댓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청래 정청래 의원님은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조직 대결. 우리도 동감. 네네네. 그다음에 댓글 분위기를 뭐 신의 협조가 있는 정청래, 쪽집게 도사 정청래. 뭐 그래서 예, 언어의 마술사.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없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요. 네. 오늘의 결과가 미리 예비된 선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정치 평론가라든가 선거 공학자들이 분석한 게 다 틀리고 있어요 지금. 예, 저만 맞췄어요. 예. 그. 아 저도 틀렸고 의원님이 저번에 맞췄구나. 정청래만 맞춘 거 아니야? 53? 난 좀 많이 틀렸다. 45였으니까 예, 인정. 예. 예. 그래서 제가 예. 일단 53 압박 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네. 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신들이 네. 예, 많이 노력 신들도 노력하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맞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신들의 협조가 좀 있죠. 예, 네, 오늘 또 조만간 또 우리 수요일 날 뵙죠. 다음 네. 주.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네. 페이스북에 대략 이런 얘기로 지금 분석을 한두 시간 전에 써서 올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는 끊을 테니까 네. 이종원 PD가 그걸 대략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굿나잇. 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